할머니한테 냄새나요. 며칠 전 친구에게 들은 얘긴데요. 손주가 했던 이 한마디 때문에 친구 어머니께서 많이 시무룩해 하셨다고 해요. 손주가 자꾸 안기는 걸 피하고 싫어하니까, 아, 나한테도 노인 냄새가 나는구나 깨달으신 거죠. 그전에는 남일로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사실 냄새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뿐 모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체취인데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 특유의 몸 냄새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노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에 꼭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가 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냄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주의해야만 하는 점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셔서 냄새와는 이별하게 되실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독소리 시작합니다. 냄새의 원인 첫 번째, 줄어든 땀. 여러분, 혹시 예전보다 땀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건조해지면서 땀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땀이 줄어들면 냄새가 덜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땀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은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50, 60대가 넘어가면 땀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 노폐물을 비롯해 노인 냄새의 큰 원인이 되는 이것이 자꾸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노네날데아이드라는 성분으로, 줄여서 노네날이라고도 부르며,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 속 이로운균은 감소하고 유해한균은 늘어나 피부가 점점 산성화되는데요. 이때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인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렇게 분비된 노네날이 계속해서 모공에 쌓이다 보니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피부에서만 노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냄새의 원인 두 번째, 줄어든 침 분비량. 나이가 들면 땀과 마찬가지로 입속의 침 분비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구강 건조증이 심해지면서 입속 세균은 늘어나고 치석도 쌓이게 되죠. 여기에 치주염까지 생기게 되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런 냄새를 진한 스킨이나 향수 등으로 가리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냄새로 냄새를 덮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향이 서로 섞여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로 인해 발생한 노인 냄새,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없애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에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첫 번째, 미지근한 이것을 충분히 마신다. 이것은 우리 몸의 약 70%를 이루고 있으며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물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내 잔류 냄새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게 원리라고 합니다. 간단히 실천하실 방법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로 입안을 개운하게 헹구신 다음 미지근한 물을 한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우는 신호가 되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신진대사를 더욱 촉진시켜 주니까요.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두 번째, 주기적으로 햇살 받으며 걷기. 아주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이 아니라면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노인 냄새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할때 쬐는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염증을 방지할 수 있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면 모공 속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을 날려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당히 흘리는 땀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노폐물까지 제거해 줍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할 경우 땀이 많이 나게 되어 오히려 퀴퀴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책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세 번째, 샤워할 땐 반드시 이 세 곳을 씻는다. 샤워도 매일 하는데 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냄새의 중요한 이곳을 빼고 씻고 계신 건 아닌가요? 세수나 머리 감기, 발 닦기 등 평소대로 씻으면 개운한 기분은 들지만 정작 냄새와 관련된 곳은 씻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노인 냄새가 나는 부위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부분, 즉 노폐물이 쌓이는 부분을 제대로 닦아내느냐인데요. 앞으론 노폐물이 쌓이는 부위를 떠올리실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살과 털, 그리고 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살은 사타구니처럼 살이 맞닿아 접히는 부분, 털은 털이 난 부위로 겨드랑이가 대표적이고 땀은 발이나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을 잊지 않고 씻으신다면 노인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실하게 냄새를 없애고 싶으시다면 매주 1, 2회 30분가량 탕 목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서서히 열이 오르고 모공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쌓여있는 각질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냄새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네 번째, 항산화식품 위주로 먹는다. 먹는 음식이 곧 그 사람을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사람의 체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보다 체취가 강한 편인데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대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식품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걸 막아줘서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채소 중에는 고추나 토마토, 과일 중에는 사과나 딸기, 탄수화물 중에는 메밀과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챙겨 드시는 건 어떨까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다섯 번째, 입속 청결을 돕는 제품 사용하기. 여러분, 혹시 양치하실 때 칫솔만 사용하시나요? 만약 입냄새가 고민되신다면 구강청결 제품을 함께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혓바닥 백태를 제거하는 혀클리너와 치실, 치간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면 입냄새 제거는 물론이고 치아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외출하실 땐 무설탕껌이나 가그린, 구강 스프레이 등을 챙겼다가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함께 식사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설탕껌의 경우 씹는 과정에서 침샘이 자극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침이 분비되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를 마실 때도 커피보다는 허브차나 녹차를 드시면 입냄새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꼭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방법 여섯 번째, 냄새가 밴 옷은 꼭 갈아입고 흡수 잘 되는 속옷을 입는다. 여러분은 한번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바로 빨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젊어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며 바뀐 호르몬으로 인해 한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냄새 밴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면 씻은 의미가 없겠죠.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냄새 밴 옷은 옷걸이에 걸지 마시고 꼭 세탁해주세요. 몸에서 나는 냄새도 영향을 주지만 옷에 밴 냄새가 원인이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옷뿐 아니라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괄약근이 약해지다 보니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자주 겪는 전립선 비대도 노인 냄새의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속옷을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갈아입어주세요. 이외에도 체취를 풍기는 겉옷이나 양말, 침구류 등은 자주 세탁해주시고요. 의류 속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삶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걱정되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그 냄새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게 되신 걸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노인 냄새의 원인에는 줄어든 땀과 침의 분비량이 있었고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물 마시기, 산책하기, 샤워하기,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구강청결제 사용하기, 옷과 속옷 갈아입기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앤다는 생각보다 일상을 더 쾌적하고 자신감 있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으로 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 독소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